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챕터 에서는 우리가 어, 그동안 우리가 기량을 닦아 왔던 기본 뜨개나그 몇가지 의상들을 뜨면서 경험해 왔던 그 기법들 그것들을 총 동원해서 뭔가를 하나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그 요령과 요럴땐 어, 이럴 요렇게 하는거 저렇게 저럴, 저럴 땐 저렇게 하는거 그런 아주 그좀 팁 같은 거를 센스 있는, 뭐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떴던 의상들을 보면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퍼프 느낌이 들어가 있는 의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번 이 의상을 보면 어깨 라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가 들어갔죠. 볼륨이 딱 들어가서 퍼프가 생겨났죠. 이 퍼프 느낌, 이 퍼프 느낌이 아니고 퍼프죠. 퍼프를 뜰수 있는 요령, 뜰수 있는 요령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긴롱 원피스예요. 이롱 원피스를 뜰때이 허리 라인에서 치맛 자락을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왜 같이 두 개를 알아보냐면 기법이 동일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어, 일단 단추를 이렇게 한번 옷을 한번 벗겨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꿀팁을 갖다 설명하는 거는 약간 현장성이 필요해서 그동안의 모든 의, 어, 영상들은 후시 녹음을 했지만, 영상을 녹음하고 그다음에 녹음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번 챕터에서는 그냥 현장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생활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편집 과정에서 줄일 것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퍼프 소매입니다. 퍼프 소매는요. 여기 이제 목둘레, 목둘레와 여기 어깨 라인, 어깨 라인에서 바로 퍼프를 넣어 주는 건데 이 어깨 라인은 반드시, 뭐, 여기서 대여섯 코 떴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대여섯 코를 뜨라는 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왜 대여섯 코를 떴냐면 너무 어깨가 이렇게 막 길게 떠서 퍼프를 넣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다 벌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금 뜨고 바로, 어 퍼프를 넣어서 귀엽고 아망한 어깨 라인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요 정도, 한, 요관으로 보면 한 1c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 상의를 뜨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거 우리 탑다운 가디건 뜰때코 늘려주는 그 기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렇게 탑다운처럼 떠요. 그냥. 물론 목둘레는 한, 한코 고무단 뜨기로 뜨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목둘레도 여러분이 한코 고무단 떠도 되고, 두코 고무단 떠도 되고, 아니면 그냥 떠서 뭐 칼라를 해도 되고, 멍석뜨기를 해도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좋으실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깨도 인형의 몸에 대봐서 어느 정도만 떠서 퍼프를 넣을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나는 좀더 내려온 다음에 할래. 아니면 나는 좀더뭐이 영상에서처럼 좀더 이렇게 좀 짧게 해서 더 큐트하게 할래. 이거는 뜨는 사람들 마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히 코를 갖다가 이제 늘려주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코를 늘려주셔서 뜬 다음에 앞판, 어깨, 뒷판, 또 어깨, 앞판. 여기 이시점에서 여기 어느 정도 떠준 다음에 이 어깨 부분에서만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왜? 어깨 부분에서만 팔이 나오니까. 앞판과 등판에는 팔 패턴이랑 무관하니까요. 이 부분, 이 어깨 부분에서만 코를, 한 코당 두 코씩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코 늘려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다시 코 늘려주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영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번거로우니까 코 늘리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겉뜨기 할때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요, 요 부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코 늘리는 방법만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쉽죠? 뭐, 코 늘리는 거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자, 떠주시고, 실을 앞으로 당겨시고, 겉뜨기. 다시 실을 앞으로 당겨서, 겉뜨기. 이거를 탑다운 가디건 뜨실 때, 한, 한두 번만 하셨잖아요. 양옆 패턴을 한 칸씩 늘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소매를, 소매 부분에 퍼프 라인을 넣으려면, 모든 그 라인에 코마다 다 코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봉긋하게 세워야 되니까. 코의 수가 무려 두 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코마다 이렇게 늘려줘요. 코마다. 코마다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마다 끝까지 이제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끝까지 늘려주신 다음에 끝까지 늘려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뜨기를 뜰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어, 걸어서 떠주는 거. 이게 이코한 코씩 늘려주는 이 기법이요. 반드시, 어, 탑다운 가디건이나, 뭐, 기타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뜰 때, 어, 그 레글런 라인을 만들어줄 때만 사용하지 않고요. 이코 늘려주는 거는 뭐,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쓰여요. 퍼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잉일 때는 주름홈질을 해서 주름홈질을 해서 우리가 어깨 진동 둘레 길에 이 맞춰서 연결을 해 주지만 뜨개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었음 있지만 한 번에 그냥 쭉 떠나가시려면 그 자리에서 필요에 의한 코늘림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코늘림을 해줄 때는 지금 한 코마다 하나씩 이렇게 늘려서 이제 쭉 가죠 어깨 부분 이게 여기가 한 저기 뭐 20여 코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두 배로 코가 늘려진 거예요. 두 배로 코가 늘려졌어. 그런 다음에 안뜨기를 해야 되죠. 안뜨기를 하는 거. 안뜨기를 하는 거? 자, 근데 여기 코 늘린 부분 늘려진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뜨면 안 되지. 그냥 뜨면은 구멍이 커지니까. 뒤에서 걸어서 그냥 떠 주십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돼요. 왜? 번갈아 가면서 한 코마다 한 코를 늘려 놨으니까. 아시죠? 니트는요, 보니까 제가 떠보고 느낀 거는 어, 그냥 그 편물의 형태가 말을 해 줘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코의 형태를 보고 아, 이렇게 생긴 코가 나왔네 하면서 뒤에서 걸어서 떠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뜨기 뜰 때는요. 다 이렇게 걸어서 안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 그,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지금 설명해야 될 부분은 이 안뜨기까지 다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코를 한 코씩 다 늘려놔가지고, 원래 코보다 두 배가 늘어난 거예요. 아마 어깨뽕이 두 배로 늘어나면 저 정도 볼륨. 어뭐 나는 그거보다 약간 약한데 두 배씩 늘려놨는데도 왜저 정도밖에 실루엣이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취향에 따라서 퍼프가 크면 좋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퍼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퍼프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안뜨기 마무리한 다음에 그 요령에 대해서도 구두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랑 이번 클래스에서 옷을 그렇게 떠보셨으면, 어 이번 꿀팁에서 이제 뭐 해당 영상을 막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설명만 들어도, 그리고 원체 제가 또 설명을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용과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물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에는 댓글이나 저한테 이메일 정도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굉장히 친절하게 피드백을 달아드리니까요. 수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댓글 일일이 못 달아드리지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답을 달아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모르는 거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클래스, 해당 클래스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요. 어, 시즌1은 다 모든 분들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이게 어, 약간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댓글만 달아드리게 돼서, 그래도 다 읽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게 되네요. 지금 제 손에 약간 땀이 차서, 이렇게 슉슉슉 안 떠지는데, 어, 일단은 거의 안 뜨기로 해서, 늘리는 부분을 다 거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 에, 다시. 자, 안뜨기. 이렇게 해서 코를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옷을 뜨게 되면 어느 부분이 되냐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경계라인 부분. 여기는 한 줄인데 여기 두 줄씩 두 줄씩 가지를 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늘려진 코를 언제까지 뜨게 되냐면 겨드랑이 때까지. 겨드랑이 왜 이어붙이잖아요. 우리가 앞판과 뒤판과 또 다른 앞판을 소매 부분만 실로 따로 묶어놓고 이어주는 그부분 있잖아요. 그그 그 순서까지 떠주시는데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계속이 넓은 상태로 뜨게 되면 소매통이 굉장히 넓어지죠. 이거는 정말 딱 표현 그표어 언어 그러니까 그 용어로 보면은 레거브 머튼 소매, 레거브 머튼 소매인데요. 이뽕 부분만 여유가 있고 볼륨이 있지 팔 부분은 또 날씬하게 되잖아요. 뭐냐면 이 부분에서 코를 줄여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판과 뒷판과 또 앞판을 소매 패턴을 제외하고 이어서 뜨는 순간에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면 그때 두 코마다 한 코씩 코를 줄여 주면 됩니다 코 줄이는 건 아시잖아요 두 코를 한꺼번에 뜨는 거죠 두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뜰때 이렇게 잡아줘서 겉뜨기를 뜨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 어느 방향으로 잡아주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왼쪽 소매와 인형의 오른쪽 소매를 보면, 코를 오른코 모아뜨기로 뜨느냐, 왼코 모아뜨기로 뜨느냐. 이거는 좀 디테일인데, 자세히 안 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좌우로 대칭으로 뜨면 되시겠죠. 뭐, 오른쪽 소매는 왼코면, 왼쪽 소매는 오른 코로 모아두지든지, 그래서 이거는 뭐 오른 코로 모아뜨는 방법으로 이렇게 실을 깼지만, 왼코 모아뜨기는 또 이렇게 끼워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가 어느 쪽 소매인지를 기억하셨다가, 앞판과 뒷판을 합체할 때, 팔 패턴을 제외하고 합체할 때는 한번 두코 모아 한코 뜨기로 줄여주시면, 아까 그 코의 수대로, 아까 그 코의 게이지대로, 수대로는 아니죠. 여기서 더, 늘려줬으니까 수, 수는 다르지만, 어, 여기서 딱 잡아주면 그 어느 정도 그 팔의 볼륨대로 줄여지게 됩니다. 어, 나는 여기서 줄여주기 싫고, 더, 더 가서 줄여주고 싶다. 퍼프를 좀더 여기는 짧은데 좀더 길게 풍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내려가서 더 뜨시다가 그때 코를 줄여주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센스와 디자인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퍼프 소매와 코 줄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는 똑같은 기법이에요 요 어깨에 퍼프를 넣는 것과 이 허리 라인에 치마를 넣는 것 똑같습니다 적당히 원하는 정도의 길이로 치마를 갖다가 뜨시게 되면요 아니, 상의를 뜨시게 되면 매 코마다 또 코를 늘려 주세요. 방금 소매에 이뽕 넣었을 때처럼 똑같습니다. 매 코마다 단 여밈의 양쪽 여밈의 세 코는 계속 같터뜨기를 해야 될 경우 거기는 절대 늘려 주셔서는 안 되고 여밈은 지켜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한 코당 두 코씩 늘려 주셔서 허리 라인을 만들어서 두 배로 많아진 코의 수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또 챙겨드리자면 제가 이거 이 바디는 디아나돌 바디인데요. 디아나돌 바디라도 좀 여유롭게 했어요. 니트는 또 친축성이 있으니까. 그, 언제 정도에이 소매를 줄여주거나 앞판과 뒷판을 합체하느냐. 세보시면, 제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여밈 코세코에 뭐 16코니까 이 앞부분이 한 20코 정도면, 20코 내외 정도면 어지간한 뭐 33cm 인형 정도의 몸통은 카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가 한 20코 정도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숫자가 저, 어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등판도 그렇고. 특별히 뭐 줄여주거나 늘려주지 않는 다음에야. 그래서 뜨면서 앞녀밈 포함해서 뭐한 20코 정도 나왔다. 아유 이제는 뭐 저기 겨드랑이 저기 소매 패턴 빼버리고 앞판 뒤판 연결해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뜨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코씩 늘려서 뽕 라인 만드시고 소매 부분 원하시는 위치에서 두코 모아서 줄여주시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것도 역시나 원하는 뭐 나는 약간 웨이스트라인을 넓힐 거야. 위로 올릴 거야. 어? 뭐, 약간, 저기, 1860년대 의상처럼, 어, 허리라인을 위로 놓, 올릴 거야. 가슴라인까지 올릴 거야. 그러면은 상이 조금만 떠주셔서 코를 늘리셔서 해도 되고, 나는 뭐, 20년, 20세기, 20, 20세기, 뭐, 1900년대 스타일로 뜰래 허리라인을 넣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좀더 적당히 떠서 인형 몸통에 대 보시면서, 가늠을 해 보시면서 원하는 허리라인에서 코를 늘려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단 반드시 유, 유, 유의해야 하실 부분은 이 여밈 부분 세코다뜨기뭐이 클래스에서는 주로 세 코로 다뜨기 했지만 여러분들 원하실 때 다섯 코 하실 수 있고 네코 하실 수 있어요. 세 코가 가장 이제 시각적으로 무난하고 중간에 이제 그 비율이 맞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세 코를 한 겁니다. 저도 이전에 어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한테 여밈은 세 코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코로 정했어요. 이 여민 부분은 반드시 코의 줄임이나 늘림 없이 그대로 목숨처럼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밑단은요, 이 치마 길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셔도 됩니다. 뭐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밑단은 말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약간의 그 멍석뜨기로 한번 넣어봤어요. 멍석뜨기 이렇게 뭐세 줄러도 되고, 두 줄러도 되고, 아니면 번갈아 넣으셔도 됩니다. 말아 올라가지만 않으시도록. 여러분들, 저기, 코 늘림으로 해서 퍼프 소매 만드는 법, 코 늘림으로 해서 치마 단, 치마 허리 라인 만드는 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 단축구멍 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봐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롱 원피스, 뭐, 가디건 형으로, 이게 오픈형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 저기 보시면은 그냥 코트처럼 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어 이번 꿀팁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단축구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